얀하 반갑습니다. 얀수입니다. 네, 오늘은 요 긴팔 그 저희 얀드의 신상 긴팔로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반팔은 이제 말고 긴팔로 다시 해달라고 그때 구독자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긴팔로 다시 만들어 왔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RATM 첫 번째로 이거 90년대 거 네, 그 아트웍으로 이제 전판 크게 들어간 나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핀만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일단은 넉넉하게 큰 사이즈예요. 이거 이 사이즈인데 저한테 굉장히 크죠. 겨투겨가 거의 한 66 정도 나오기 때문에 웬만한 덩치 크신 분들도 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RATM 같은 경우는 전면에 약간 빈티지한 이 폰트와 요거 약간 디테일하게 들어간 요거 아티스트들이 아주 멋지게 좀 보여지는 아트웍이고 90년대 아트웍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짠! 이번에는 프랑켄슈타인인데 그 미스피츠랑 어레인지가 된 아트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폰트 자체는 미스피츠의 이제 폰트와 프랑켄슈타인의 그 스타인이 끝에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멋집니다. 이렇게 사이즈는 일단 샘플들을 다 큰 사이즈를 뽑아가지고 그리고 여기 넥라인에는 다 전부 네, 체인 스티치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퀄리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다 네, 좀 최대한 맞춰서 제작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판에 나염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죠. 하지만 이제 가격은 이것도 그렇고 제가 이제 카고 바지 때랑 이렇게 조금 엎어지면서 가격적인 부분을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셉셉이니까 아직은 학고 유튜버이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드리는 게 바로 제 마케팅의 또 그런 방식이 될 수 있겠다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서 뭐 저에게 진짜 뭐 크게 남는 게 많이 없는 쪽으로 지금은 가는 게 방향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단도 친한 형님이 짜주신 거여가지고 아마 반팔티 구매하신 분들은 굉장히 그 만족하셨던 그 원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6수에 적당히 탄탄하면서도 이렇게 그래도 은근히 이렇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핏감이나 이런 약간 떨어지는 그 드레이핑 되는 느낌도 은근히 이렇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RATM은 블랙만 요거 프랑켄슈타인 미스피츠는 에크루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 굉장히 고가의 나염이 들어간 나인치네일스 요거 전면에도 크게 디지털 프린팅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후면에도 후면이 진짜 다들 멋있다고도 이야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1990년도 때 거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 된 이제 아트웍인데 빈티지하게 아주 잘 나왔습니다. 요거는 요 블랙 컬러랑 이렇게 에크루 컬러 이렇게 두 가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인인치 네일스는 거의 이제 뭐 디지털 나염이라 나염비도 엄청나게 앞뒤로 비싼데 거의 비싼 티셔츠 나염이 하나당 거의 두 개가 들어가는 거죠. 앞뒤판으로 크게 들어가니까. 요거는 9인치 네일스는 7만원대에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요거 지금 RATM이랑 요거 제품은 거의 일단 시장 파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5만원대에 요거 롱슬리브인데도 RATM 프랑켄슈타인 미스피치는 5만원대에 그렇게 지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 수소 작업도 지금 계속 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수소 퀄리티가 훨씬 좋아졌어요. 수소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여기 체인 쪽도 퀄리티가 굉장히 좀 더 계속 퀄리티는 계속 올리고 있고 가격은 지금 최대한 좀 잡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롱슬리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문하시면은 프리오더 끝나고 한 달 정도 소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제작을 해서 약간 여름 끝날 무렵부터 반바지에 또 롱슬리브 입으면 예쁘잖아요.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또 슬슬 입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제가 또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롱슬리브도 기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